네, 안녕하세요. LG마당의 양사장입니다. 어제 LG 트윈스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사실 지고 보니까 화요일이었어요. 네, 화요일날 우리가 성적이 안 좋은데 어제도 조금 초반에 점수차가 많이 벌어져서 저는 점수차가 더 벌어질 줄 알았는데 사실 추격을 한 거는 경기 결과는 패배를 했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주중에 첫 경기였고 시리즈를 계속 해야 되는 시점에서 어쨌든 우리가 두산의 필승조를 소모했을 뿐더러 거기에 필승조를 실점까지 안기면서 공략을 했다는 점, 김태견 선수도 어제 LG 트윈스 타자들을 압도를 했지만 공을 많이 던지게 했다는 점은 충분히 오늘과 내일 승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기력하게 지는 것보다는 이 시점에서는 접전으로 가서 지는 게 상대팀을 괴롭힐 수 있고 우리도 충분히 일단은 휴식을 취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또 잘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네, 가끔 패배에 두 종류가 있잖아요. 무기력한 패배가 낫느냐 아니면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느냐 하는데 어제는 충분히 끝까지 추격한 게 가치가 있었던 그런 패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다시 준비 잘하면 되고요. 오늘 또 엔스 선수가 나오니까 엔스 선수의 10승을 기원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경기 살짝 아쉬웠던 부분은 역시 손주영 선수가 기대보다 조금 아쉬웠던 후반기의 피칭 내용들이 좋았는데 그래서 더 손주영 선수가 조금 기대를 거는 그런 등판이었는데 어제 뭐 곽빈 선수도 그렇고 손주영 선수도 그렇고 굉장히 고전을 했고요. 특히나 손주영 선수가 이 정도까지 많이 점수를 줄 건 아니었는데 수비진의 조금 판단들과 실책들이 좀 아쉬웠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점수차가 많이 벌어졌고 우리가 사실 곽빈을 끈질기게 공략을 했습니다. 투구수도 많이 늘렸고 점수는 두 점밖에 내지 못했지만 두산이 필승조를 내는 부분이 좀 빨랐거든요. 근데 두산이 또 피칭이 좀 정해져 있어요. 최지강 선수가 퓨처스에 내려가고 또 이영하 선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최승용 선수가 올라오면은 좌타자에 최승용, 뭐 이교훈, 이병헌 이런 선수들을 좀 붙여서 길게 가고 우타자에는 우리가 우타자가 적으니까 우투수를 원포인트식으로 짧게 짧게 홍건희, 박치국, 뭐 김강률 이런 선수를 쓰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석대로 가는 걸 수도 있지만 누구와 상대할지 알고서 상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제는 두산이 좀 자랑하는 이병헌 선수라든지 또 최근에 돌아온 최성용 선수라든지 또 홍건희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나와도 꾸준히 기회를 만들 수 있었고 결국 한 점차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LG 트윈스 불펜 너무나 좋았습니다. 정우영 선수를 시작으로 불펜의 실점은 없거든요. 승계주자 들어온 거 빼고는 뭐 이지강 선수도 잘 던졌고 김지성 선수도 정말 다시 돌아와서 좋은 피칭을 보여줬고 또 이우찬 선수 피칭도 괜찮았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불펜이 조금 좋아지는 모양새를 보였던 건 희망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경기는 한 점 차였지만 저는 이 선수가 등판한 순간 끝났다고 봅니다. 바로 김태견 선수인데요. 김태견 선수가 초반에 조금 고전한 부분이 있지만 서서히 프로에 적응을 하면서 진짜 난공불락이에요. 6월 이후에 단 두 점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구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치기가 어려운데 변화구까지 쫀에 들어가니까 타자들이 좀 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김태견 어떻게 공략할까가 아니라 김태견 등판하는 상황 자체를 막아야 됩니다. 그 전에 리드를 반드시 뺏어와야 되고 김태견은 어쨌든 공을 많이 던지기 했기 때문에 와 우리 타자들이 정말 힘으로도 밀리고 분명히 150km, 152km, 153km 구속에 대응을 했는데 확실히 공의 회전수라든지 구위가 워낙 좋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못했을 거라고 보고 우리만 공략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투수들은 그래서 어제는 그래도 뭐 경기 결과는 아쉽게 됐지만 초반에 좀 집중력이 흐트러진 모습이 결국에는 패배로 이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선수들에게도 끝까지 해줬고 오늘 다시 이기면 되겠습니다. 또 연패 탈출을 해야 되니까 어제 경기는 좀 잊어버리고 오늘 또 잘 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엘친마당에서 이 함덕주 선수와 박명근 선수의 복귀 소식을 전했는데요. 저는 이번 주에 돌아올 줄 알았는데 좀 더 부상에서 오랫동안 이탈을 했다가 돌아오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점검을 하고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등판한 이후의 몸 상태를 좀 체크를 하는 게 우선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함덕주 선수, 박명호 선수는 지난주에 두 경기를 나왔죠. 연습 경기 한 경기, 퓨처스 리그 한 경기를 나왔고 어제 연습 경기에서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복 추이를 본 다음에 이제 금요일 퓨처스 경기 마지막 점검 두 선수 모두 한다고 하고, 이러면은 빠르면 주말에 일요일 경기 나설 수 있게 되겠고, 늦어도 아마 다음 주 주중 3연전에는 두 선수 모두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함덕주 선수는 부상 이후에 관리를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올 시즌은 연투가 없을 것이다. 박명근 선수도 아마 연투를 바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루 던지고 하루 쉬고 하면서 두 선수가 어쨌든 한 경기씩 붙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두 선수의 복귀를 빠르게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선발 투수는 엔스 선수와 두산의 발라조빅 선수인데요. 시라카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두산의 선택은 발라조빅이었고요. 엔스 선수는 추가 휴식을 받고 나서 두산전에 나서기 때문에 지난번에 사실 조금 고전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확실히 손주영 선수의 공은 공략을 해냈지만 그 이후에는 제대로 LG 트윈스 투수들의 공을 공략을 못했기 때문에 엔스 선수가 좋은 흐름에서 던져주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고, 7월 17일 잠실 SSG전 이후에 승이 없습니다. 9승에 조금 묶여있는데 10승에 3번째 도전을 하는데요. 과연 엔스가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고, 발라조빅 선수는 제가 프리뷰에서도 말했지만 지난번에 공략을 했어요. 켈리 고별전에서. 근데 노게임이 돼가지고 이게 또 기록이 안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타선이 좀 침묵을 했다면 오늘도 조금 어렵겠지만 어쨌든 타선은 활발하게 움직였고, 김태견 선수를 제외하면 우리가 두산의 불펜도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다는 점. 특히나 어제 나올 투수들이 다 나왔는데 완벽하게 피칭을 한 선수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자신감을 가지고 발라조빅과 불펜을 공략을 한다면 오늘은 또 타격으로 또 힘을 내는, 그래서 승리를 가져오는 경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또 수비 또 튼튼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반도가 너무 덥습니다. 굉장히 고온의 기온에서 또 직관하시는 분들도 더위 속에서 밤이지만 열대야가 계속 지속되고 있죠. 예, 그러면서 선수들도 힘들고 팬들도 힘들고 참 그런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관중들도 또 쓰러지는 경우들이 많고, 또 선수단도 굉장히 경기 이후에 피곤함, 또 어지러움, 구토를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KBO는 8월 경기 시간을, 원래 일요일 경기가 다음날 출근하는 분들을 고려해서 5시에 플레이볼이 됐는데 6시로 변경이 됐고요. 동구장에서 치르는 8월 25일 LG와 키움의 경기 2시에 시작하는 걸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공휴일과 일요일 경기 시간을 오후 6시로 변경을 했습니다. 사실 6시 경기에도 덥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해가 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경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선수들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또 야구를 좀 보실 때, 특히나 직관 가실 때 온열질환 반드시 대처를 하셔서, 체력적으로 좀 힘들다 느껴지면은 바로 그냥 귀가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닝과 시간에 상관없이 그게 또 건강하게 야구를 보실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또 더위 진짜 조심해야 되고, 또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이라 건강관리 좀 힘쓰셔야 되는데, 진짜 여러분들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또 건강 꼭 유의하시기 바라고, 9월 이후 재편성 경기들은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죠. 토요일 오후 5시, 일요일 오후 2시에 시작이 되는데 과연 이때도 기온이 어떨지, 그에 따라서 KBO의 대책 이렇게 빠르게 해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상황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침마당 마칠 시간입니다. 사실 3연패라 그렇지 경기가 좀 띄엄띄엄 있었고, 오늘부터 다시 이기면 어제 또 삼성이 졌기 때문에 2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위 사수하는 게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시점입니다. 선수들 또 힘내서 오늘 경기 승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